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어 케니입니다. 어느덧 연말이 찾아왔네요. 오늘은 못다한 시계 이야기 리뷰 후기 영상 제4편을 올립니다. 제가 리뷰했었던 시계들의 시간상 참아 못한 이야기, 착용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 및 꿀팁 등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시계는요, 미도의 오션스타 노판입니다. 요즘은 같은 미도사의 레인보우 모델인 디컴프레이션이 워낙 핫하죠? 그 이유는 기본 베이스가 확실한 오션스타 라인업이 있었고 인지도를 꾸준히 높여주었기 때문에 트리뷰트나 디컴프레이션도 함께 인기몰이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오션스타는 솔직히 거의 모든 부분에서 깔 게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웠던 시계였어요. 다만 개인적인 취향 차이일 수 있는데요, 이 크라운을 감을 때 와인딩하는 느낌이 조금 별로였습니다. 이거는 뭐 시계의 결함은 결코 아니지만 크라운을 감는 이 감각도 오토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려하실 요소 중 하나니까요, 한 번쯤은 돌려보고 감각을 느껴보고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매장에서 돌려보기 허락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 아쉬운 거는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더 이상 착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시계 다이어리 디자인과 케이스의 크기상 겨울에 코트 안에 착용하시기엔 불편하니까요. 그리고 제 뇌피셜인데요, 아마 미도가 내년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니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말 또는 연초에 할인들이 있을 때 지갑을 열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외 시계 관련 명언도 있잖아요. 시계는 지금 현재 가격이 가장 싸다. 아,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미도의 이 야광이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타 브랜드에서도 본 적 없는 이 녹색 야광이 정말 예술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네, 두 번째는 예거의 리베르소 클래식 스몰 세컨즈 듀오 페이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뷰 영상을 두 개에 나눠서 올려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었던 바로 그 모델이죠. 영상을 업로드하고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빼먹은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여기 후면 다이얼에 위치한 이 낮과 밤, 즉 세컨 타임존을 보여주는 인디케이터 있죠? 이 다이얼을 작동시키는 방법이에요. 케이스를 우선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슬라이드형 버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살짝 밀어주면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누를 때마다 1시간씩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능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제2의 시간대를 다이얼에 세팅하는 게 리베르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퀵체인지 기능 및 스프링바가 있어서 쉽게 스트랩을 분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리베르소의 시계줄은 약 30만원에서 40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엘리게이터 스트랩은 47만원 정도네요. 컬러도 여러가지가 있으니 취향껏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와치의 빅볼드 라인업의 오렌지 모델인데요, 매우 독특한 다이얼과 인덱스 외형으로 유니크한 매력을 자랑하는데요, 다른 거는 둘째치고 케이스가 워낙에 크고 옆에서 보면 베젤의 끝부분이 엣지가 각이져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제가 착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착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스웨터나 코트까지 입으면 무슨 수갑을 찬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시계는 쿼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침 소리가 나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좀 크게 들리더라고요. 조용한 공간에 있다면 초침 소리가 더욱 뚜렷하게 들려요. 쿼츠 시계 중에 초침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시계를 처음에 내놓을 때 쿼츠뿐만이 아니라 오토 버전도 함께 출시하는 게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루 다이얼의 특정상 쿼츠보다는 오토가 뭔가 보여줄 게 많고 다이얼의 기계적이면서 스팀펑크 느낌이 나는 이 시계 컨셉에 맞게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오토 버전을 내놓는 게 어땠을까, 에타 무브먼트를 넣고 말이죠.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리뷰했었던 시계 3종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제4편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올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모두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구독자분들 내년에도 멋진 시계들 구매하시길 기원 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버 리뷰어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